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경기침체의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고 원화 강세까지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어제 휴장을 하고 오늘 돌아왔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좋죠. 지금 보면은 그 2차전지 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한 번, 2차 전지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장중에 8%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추천했었던 바로 이제 백강산업 계속 지금 밀고 있죠. 한 달째 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대박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AI 관련주까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한 그 이번에 이제 미국의 고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좀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 본토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HMM, 펜오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골디락스 존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엔카의 상장 수혜주로 K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K카 오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K카는 금요일날 굉장히 또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SK엔카의 상장 기대감이 이제 계속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 나오면 그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의 대장주라고 꼽히고 있는 모트렉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그 너무 이제 짧은 어떤 단기 테마보다는 제가 그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보합 수준이니까 이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창원 매니저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백광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메카로 새만금이 떠오르면서 백광산업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은 그 백광산업은 제가 지금 어제 그 현충일 특집 방송에서도 추가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백광산업을 제가 이제 어제 또 추천할 때 자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그 자리에서 또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14,000원까지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광산업 계속해서 홀딩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고요. 돈이 보이는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첫 번째 뉴스는 LG전자 전장사업부 성장성 부각될 것,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LG전자가 전장사업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증권가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보면은 그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죠. 주가도 52주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바일 사업을 정리하고 전장 부품으로 신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전으로 또 지금 현재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인데, 지금 전장 사업부가 이제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과거에 또 반도체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또 진출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가 호실적 속에서도 주가 역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자, 보면은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계열사로는 칩셋미디어가 있죠. 지금 이제 칩셋미디어와 텔레칩스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장주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텔레칩스의 2대 주주가 지금 LX세미콘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LG전자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차량용 전자부품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그 또 LG전자가 M&A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거론되는 게 바로 텔레칩스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텔레칩스 이 종목도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오늘 또 자리가 좋기 때문에 한번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텔레칩스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자 텔레칩스 보면은 현재 그 거래량 없이 지금 눌림목 구간만 주고 있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번째 뉴스는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중국 방문, 지금 미국이죠? 국무부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화해 제스처를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화답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 중국의 정찰위성을 미국이 폭파하면서 상당히 냉각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토류나 뭐 페라이트 관련 주들이 또 어떤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로 인해서 또 테마가 형성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이제 피해를 봤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본토 관련 주들, 중국의 내수주들이 좀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가 이제 그 중국에 진출한 중국 본토에 진출한 관련 기업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는 화해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대표적인 대장주 뭐 HMN 펜오션도 그런 이유로 상승을 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희토류 같은 수혜주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외면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선택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뽑은 종목은 바로 연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입니다. 또 1분기 실적은 아쉬웠지만 2분기부터는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소폭 상승하면서 16,1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연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 그룹이 인수한 대표적인 화장품 용기 기업입니다.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은 오히려 그 내용물보다 케이스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케이스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연우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 생활건강에 이제 그 화장품 용기를 납품하는 회사고요.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 단체 관광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이런 관련주가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요. 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바닥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우는 지금 시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면은 자 지금 그 바닥에서 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워낙 바닥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또 일부 종목들은 워낙 이제 브랜드 쪽은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그 테마
일사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정말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연우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매니저님이 매일 투자 정보를 올려주시는 밴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현재도 11,000명 넘는 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 받아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도 올렸고 내일 아침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